원래는 제가 오늘 일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번 주는 화목금 이렇게 3일만 일을 하면 됐는데 제가 오늘 일요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을 해서 왔는데 주말에 잡히는 수술은 응급이죠. 그래서 온콜번들이 그 응급 수술을 커버하는데 오늘 제가 맡은 수술은 응급이 아니고 일렉티브예요. 미리 이제 스케줄을 잡아놓은 수술인데 수술명은 림파리코 비너스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해서 림프관을 정맥에다가 연결해가지고 그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수술인데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이크로스코프를 사용하는 굉장히 세밀한 수술이고 보통 3일에 걸쳐서 수술을 해요. 시간으로 따지면은 그 첫날이 가장 길거든요. 그래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걸리고 둘째, 셋째 날은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수술이에요. 오늘 제가 이 수술을 하겠다라고 한 이유는요. 매니저가 이 수술을 하러 오는 사람한테는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보너스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오게 됐는데 보너스는 보너스대로 받고 제가 근무한 시간은 시간대로 이제 계산이 돼서 이중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아침 6시에 출근을 해서 5시 조금 넘어서까지 일을 했으니까 11시간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650불 정도의 보너스를 받아요. 그러면 지금 환율 계산을 해서 원화로 따지면은 80만원이 넘고 거기에 11시간 일을 했으니까 플러스 제가 오후 브레이크를 갖지 못했고 또 클락 인 하고서 5시간 이내에 점심을 먹어야지 되는데 저를 이제 점심 챙겨줄 사람이 없어서 6시간이 지난 다음에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페널티와 밀 페널티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은 2시간 일한 가격을 또 지급받게 돼요. 그래서 11시간 플러스 2시간 해서 13시간에 해당하는 돈을 또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세금은 내야지 되지만 15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제 오늘 하루 일을 하면서 벌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3일씩 12시간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보통 일하는 날이 화목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일이 끝나면 토일 월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쉬면은 좋은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오늘 이번 주가 비가 많이 온 날은 내가 계획했던 야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집안에 머물다 보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아쉬워요.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TV를 본다거나 이러는 거가 그래서 이럴 때 차라리 나와서 일을 하면 돈도 벌고 또 사람들도 보고 또 활동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좋죠. 금요일날 이번 주에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일을 했는데 어제 토요일날 쉬었고 오늘 나와서 일을 해도 내일 또 하루를 쉰단 말이에요. 다시 화요일날 나와서 일을 해. 근데 수요일날 또 쉬네.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 나와야겠다. 오늘 같이 일한 그 팀의 구성원이 되게 좋았어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림프 부종의 문제만 있지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고 이 집도인은 이 분야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 있는 의사거든요.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지 몰라. 근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그리고 이 수술 자체가 힘든 수술이 아니에요. 저희는 집도인은 물론 힘들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힘들게 일을 안 해도 돼요. 수술 준비만 잘 해놓으면 수술하는 중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수술이에요. 저희가 같은 돈을 받고 같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발바닥 땀나게 뛰어다니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고 또 환자 상태 살피면서 막 신경 쓰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편안하게 가는 그런 수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누가 어렵게 일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고 기진맥진 해가지고 퇴근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수술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아주 안정적인 환자와 스트레스 없는 상태로 일을 한다. 그래서 나와서 일을 했어요. 이제 어두울 때 나와서 지금 또 어둑어둑해졌는데 이렇게 가도 마음에 부담이 없는 게 내일 또 하루 쉬잖아요.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